예, 오늘은 우리 시편 32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사실은 다 감시를 받고 있죠. 거리 곳곳에 지금 CCTV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우리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공개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삶이 다 드러난다면요, 사람들이 우리 삶을 다 알게 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숨기고 싶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을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감추고 싶은 죄들도 참 많을 거고요. 그런 죄들이 다 공개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오늘날 정보통신이 너무 발달하고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니까요, 사람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이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사람도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요, 그것을 가려놓으신다라고 말씀해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요,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가려놓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능한 대로 덮어놓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도요, 우리의 죄를요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씩은요, 자신의 죄를 막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공동체 앞에서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공개적인 죄를 범하였다면, 또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치리를 받았다면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들 중에서는요, 그렇지 않은 것도 참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지은 죄들, 은밀하게 지은 죄들도 참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죠. 하나님이 감춰놓으셨다면요, 우리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죄사함의 은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겁니다.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범하였거든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도 이 둘 사이에서 해야 될 일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내가 해를 끼치는, 내가 피해를 준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정말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 죄를 고백받았다면,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도 바람직할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셨다면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요, 그렇게 덕스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닐 겁니다. 때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막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덮어놓으신 죄라면요, 그것들을 함부로 들춰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판단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함부로 정죄자나 비판자가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요,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 있고 다 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죄가 가까이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죄는요, 자꾸 말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의 욕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내게는 내가 보지 못하는 더 큰 죄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죄를 지금 보고 있을 거거든요. 혹시 어떤 사람이요,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죄를 반복하여 계속하여 범하거든요. 조용히 그에게 찾아가서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은밀하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교회가 공적으로 그 죄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며 그것을 드러내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한다라는 말은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이 사람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죄인이라고 막 들춰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도요, 너는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뒤집어 놓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지신다고 선언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사단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험담하는 사람은요, 사단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책임져주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영성으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